평화롭던 까치산을 독재로 지배하는 도반장. 그를 반발하는 세력이 있으면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 민심은 떨어지며 결국 선거법 위반 등 도반장 구속이 되는데, 과연 도반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이 새끼야. 나 아우. 가만히 있죠. 이 새끼가 이거 진짜. 야 이 새끼야, 나 도반장이야 이 새끼야. 아 도반장인 건 난 모르겠고, 담당관님 오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말 이상하게 이 새끼가 이거. 담당관이 온다고? 네. 새끼들이 반장 무서운지 모르고 이 새끼. 아 기다려 계세요. 어쭈? 어쭈 그리? 아 세상 좋아졌다. 아우 왜 이렇게 하나? 아 선배님 오셨습니까? 어? 우리 까치산 대표 공부하고 환경사 아냐? 아, 또 이 검찰이라 하고 있었구만.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말이래야? 이 까치산의 얼굴을 말이야. 아, 근데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게 좋게 또 재판에서. 아, 그래? 끝낼 수 있습니다. 역시 학연 지원이 좋은 거야 이래서. 바로 제가 처리할까요? 아,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래야지. 이거 아주 뭐냐, 아까 그 나부랭이 새끼인지 뭔지 그 새끼는 그냥. 선배! 어. 잘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 황경사주 학교 때도 빠릿빠릿했잖아. 아, 이거 고생했는데? 아, 뭘 또 이런 거야. 가져가. 아, 얼마 안 될까 가져가. 아, 우리 황경성도 하고 아기 큰다며. 네, 아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와이프도 좋은 거 사줘야지.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하고 어, 황경사 수고하라고. 네. 어, 그래, 그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빨. 자. 원장님, 있습니다. 어, 그래. 자, 이 썰나 준비해서 나 없는 까치는 어떻게 되고 있었지? 비슷했습니다. 그래? 차이가 없었다고? 살짝 달랐나? 그래, 까치살. 오랜만이군. 이게 말이야. 아,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어디 갔어? 그게...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아, 진짜. 아, 그만하자. 나 못해 먹겠어, 이제. 야, 국무총리든 국방부 장관이든 그만둬 이제. 아니 그 독재자 밑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대우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씨, 그만둬. 하지마. 아, 하지마. 중신 새끼 아래. 그만둬. 씨발, 그만 때려쳐. 아니, 아니 독재자 앞에서 뭘 하냐고 우리가. 뭐 센스도 없고 뭐 웃기지도 않고. 안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씨.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배가 불렀구만.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야?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에? 아주 그냥 반장 무서운지 모르고 말이야. 김미선이 왜 안 그만뒀어? 전 재밌습니다. 아 그래? 세상 이제 얼마 재밌지 않아? 국민 개돼지들 말이야. 돈 뜯어가면서 우리는 그거 놀고 먹고. 이게 정치야.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되냐? 제가 그럴 줄 알고 근처에 작은 사무실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김미선. 안그래도 까치산의 얼굴인데 이런 가정집이 사무실이라는 게 말이 돼? 되긴 하죠. 그래. 새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네네. 그 둘이 있으니까 얘네들 세력이 커져. 그래서 줄여야겠어, 한 명으로. 그래야 이 까치산 내 내가 세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줄이자고. 그러면 한번 공고를 해봐. 지금 지원자들이 좀 있나? 네. 얼마나 있지? 지금 국무총리 지원자가 엄청납니다. 오야. 그래서 몇 명이야? 3명이나 됩니다. 어, 많은데? 오케이, 시작하지. 어, 그래요. 아니, 근데 누가 면접을 반바지랑 반팔을 입어? 선생님도 편한 게 좋으니까요. 그래. 알바본 보고 국무총리 지원하러 왔어. 근데 이력서 같은 건 없나? 어제 다 워드로 작성해서 보냈네. 보냈어? 어딨어? 제가 두들 써가지고. 자랑이냐? 내 새끼야. 그래. 근데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게 있어요. 까치산 임원들은 재밌어야 돼. 웃긴 사람이 돼야 돼. 충분히 웃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보여줄 수 있나? 어, 제가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쥐라기 공원에서 잉룡이라는 걸 굉장히 보고 한번 성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룡? 까치산 임원이랑 이게 상관이 있나? 이것도 있고요.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있고 하나가. 아니 잠깐만. 당황스러운데. 까치산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잠깐만 얘기하잖아. 이게 맞아? 아 근데 이것만 보기엔 조금 뭔가 아쉬워. 이 도반장으로 삼행시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그럼 도반장으로 삼행시 좀 해보게. 도. 도시에 특별한 시민이 나타났습니다. 반. 반 인류를 넘어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왔습니다. 장. 장핏줍니다. 뻗어. 여기서 장핏줄 보는 거야? 야 뻗어. 나가 새끼야. 너 탈락이야. 나랑 거꾸로 돌아가면 쏘. 야 나가. 근데 이제 까치판을 지켜줘야 되는데? 뻗어. 여기서 다른 채널 공부하고 있어. 김대기 히스터즈. 또 봐요.
그리고 그 김비서가 좀 자리 좀 지키고 있어. 나 잠깐 나가서 뭐 볼 게 있어. 아, 뭐 할 게 있어. 그러니까 김비서가 좀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잠깐! 자네 요즘 뭐 일하는 거 있나? 딱히 일하는 게 없습니다. 취준생이라는 거네. 자네 나랑 일 하나 하지?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어서 와봐. 아무도 없는 데서. 자네도 알다시피 국방부 장관이랑 국무총리가 내 뒤통수를 치고 지금 다른 일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자네가 해줄 일이 하나가 있어. 어떤 거죠? 국방부 장관이랑 국무총리를 확실하게 제거해라.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받아. 하겠습니다. 돈 벌고 싶지? 네. 먹고 살아야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잘 해결하면 내가 너를 고용할 수도 있지. 요즘 취업하고 힘든 시대인 거 알지? 먹고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지? 빠치단 국무총리세요? 누구세요? 너 뭐야? 뭐야 너 누구야? 누가 보낸 거야? 잘 가라, 빠치단 국무총리. 도반장 개새끼, 내가 죽인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걔는 난 좀 기대를 해보겠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많이 본 얼굴인데? 에? 많이 본 얼굴인데? 초면 아닌가요, 저희? 옛날 국방부 장관 신혜고 아니야? 아, 그 버러지 새끼요? 저는 여기 점도 있고요. 반대쪽에 있네. 저는 그쪽에 있네. 신혜국이 아니라는 거야? 고봉구에서 온 25살 김청봉입니다. 우리는 웃긴 사람을 뽑습니다. 저 안 웃긴데요? 얼굴만 봐도 이미 합격인데 본인의 능력, 재능 한번 봐야 되니까. 아, 저희 능력. 저는 또 도라에몽 그 성우를 제가 했거든요. 사실. 아, 도라에몽 성우세요? 예, 예. 그걸로 이 동물 따라 입었거든요. 한번 해보게. 제가 왜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짜증나. 야, 이게 똑바로 안 할 거야? 뭐 다른 거 없나? 이건 좀 부족한데. 더 콰이어. 아, 래퍼 더 콰이어? 래퍼 더 콰이어. 해봐요. 간만에 놀러해. 난 지금 댄스업에. 간만에 놀러해. 난 지금 간만에 놀러해. 신문사. 이게 똑바로 안 할 거야? 그쵸. 보여준 게 제일 애매해요. 또 딴 거 있어? 딴 것도 있죠? 맞네? 많죠? 국민들 안에 춤을 잘 춥니다. 방탄에 불타오르고. 야, 제가 사실 말하자면 방탄의 백댄서를 잠깐. 아, 방탄에 댄스였나? 방탄이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쵸, 이건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방탄도 간다. 그때 그 불타오르는 안무를 잠깐. 개인기는 제일 많은데 제일 쓸모없네. 잘 봤습니다. 과장님, 첩이 얘기해주세요. 뭔 첩이? 촬영 끝났습니다. 그래 봐. 누가 제일 낫나? 김철봉 씨가 제일 좋네요. 재미는 없지만 뭔가 아무래도 이 도반장 오른쪽에 사고 딱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김철봉을 뽑지. 아, 좋다. 자, 오늘 내 여론이 어떤지 한번 볼까? 김설.
역시 시민 개돼지들은 똑같구만. 응? 이게 뭐야? 에? 강수구청장님 아들이 김척봉? 김척봉? 강수구청장 아들? 아, 짜증나. 제일 애매해요. 과장님, 합의 얘기.